나는 누구에게 진상이 되고 있지 않을까? 대체 무슨 특이하고 독특하고 자시고를 따집니까? 아무도 이런 말을 인터넷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딱 이분한테 제가 처음 봤네요. 절대로 살지 말아야 할 전원주택! 5가지, 10가지, 14가지 뭐 이런 영상들 다 한 번씩은 찾아보셨죠? 실제로 저는 하나하나 다 빠짐없이 봤습니다. 왜? 유튜버니까. 그분들 하신 말씀요, 이렇게 다 모아 보니까 한 5에서 60여 개 정도, 그 중에서 너무 뻔한 얘기 말고요, 좀 쓸만한 얘기, 진짜로 논해볼 가치가 있는 것들만 모아봤더니 깔끔하게 딱 5개, 거기다 제 의견 살짝 보태서 한번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매매가로 터무니없는 가격 툭 던져놓고 나는 늦어도 좋아, 딱 한 놈만 걸려라, 요러는 놈, 요러는 분 꼭 있죠? 아, 솔직히요,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런 분들 더럽게 많습니다. 이런 분들 특징, 집도 좋지가 않아요. 꼭 보면 어디 개똥 같은 집들이 이래요. 아, 더 웃긴 건 이걸 또 진짜 사는 사람들이 있어. 사람 환장하죠. 진짜 그 양반들 뜻대로 딱 한 놈 걸린 거예요. 좀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심심하면 낚이니까 이게 통 없어지지가 않겠죠. 근데 이거요,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와, 누구 하나 또 호구 잡혔네, 똥 밟았네. 아, 이런 건 진짜 무조건 꼭 걸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방법이 있냐고요? 네, 이분 영상대로요, 부동산 디스코라는 앱에 들어가서 실거래가를 이렇게 앞뒤로 검색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 방식대로 대지 추정가를 일단 구한 다음에 동네 평균치하고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건 주로 타운하우스 얘기겠죠? 집들이 촘촘히 붙어있는 그런 동네. 이분들 얘기로는요, 이런 데는 마당 나오면 옆집하고 인사해야 된다, 고기 구워 먹는 것도 눈치 본다, 개도 못 키운다, 뭐 이러시던데요. 글쎄요, 이건 조금 제 의견하고 다릅니다. 물론 타운하우스처럼 진짜 완벽하게 딱딱딱딱 붙어있는 데야 층간소음이나 마당 침범 문제가 있기는 하죠. 왜냐? 너무 좁으니까. 근데 이런 LH땅이나 웬만한 데는 거의 대부분 다 단지예요. 한 90% 이상. 막상 저만 해도요, 저는 마을을 돌아다니지 나 홀로 주택들을 점점이 막 싸돌아다니진 않잖아요. 또 최근엔 이런 단지화 추세가 점점 더 가속화되는 양상입니다. 일단 기본 인구수가 좀 있어야 편의점 같은 인프라라도 하나 더 들어오니까요. 보안 문제도 그렇고요. 이렇게 대부분 단지형인데 옆집하고 인사하는 게 껄끄럽고 고기 구울 때 눈치 보고 개도 못 키운다, 뭐 그럴 수 있죠. 사람 성격이 다 틀리니까요. 아, 그러시면요, 그냥 깔끔하게 판교나 위례처럼 이렇게 담 쌓으세요. 중정형으로. 그럼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나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피할 방도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아파트에 쭉 계셔야죠. 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건 뭐 대인기피증에 걸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오가면서 인사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꼭 굳이 뭐 만나가지고 뭐 모임하자 이런 거 아니어도 되잖아요. 개 키우는 것만 해도 그래요. 개 짖는 소리, 그 솔직히 본인 관리 미흡이죠. 그게 어디 단독이 단지화돼서 뭐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고기 굽는 것도 그래요. 아이고, 이거 뭐 캠핑 한 번도 안 가보셨나? 하여간 저는 그런 생각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주변에 별 오만 진상 인간 군상들이 참 많구나. 이 단독 전원주택엔 이렇게 하시기 전에 나는 누구에게 진상이 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요. 아, 단독 살던 아파트 살던 어디 살던 다 똑같이 말이죠. 혹시 지나다가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외관이 막 동글동글 막 유리성이야. 또 어떤 데는 이렇게 막 고딕 양식의 예술 작품 같은 데야. 여기선 그런 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곳은 걸러라. 너무 취향차가 커서 맞춰 살기 힘들다. 하지만 이것도 제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개인이 지었다 하면 단독은요, 그게 단돈 천만 원짜리건 100억짜리던 다 똑같이 생긴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겉부터 속까지 모두 다릅니다. 왜냐면 가족 다르죠. 본인 개인 취향 다르죠. 라이프 스타일 다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같이 어떤 평형이나 타입같이 구분지을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아예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은행 대출도 여기 쥐꼬리만큼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우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대체 무슨 특이하고 독특하고 자시고를 따집니까? 아, 다 독특하죠. 아까 말한 저런 집들이야 조금 더 특이하고, 결국 독특한 집을 피해서 들어가라 뭐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좀 안 되는 얘기다. 그럼 반대로 아주 일반화된 집, 딱딱 이렇게 정형화된 집, 그런 집은 없냐고요? 딱 두 개 있습니다. 타운하우스, 집장사 집.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죠, 비추합니다.
딱 단가, 가격이라는 틀 하나를 놓고 공장식으로 찍어내다 보니까 아파트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단독 생활이란 기대치는 이렇게 높은데 현실은 이 아파트에 머물러 있으니까 무조건 불편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죠. 금방 다른 데를 알아보게 되는 게 바로 사람 심리입니다. 와, 이건 정말 굿. 잘 지적했습니다. 아무도 이런 말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딱 이분한테 제가 처음 봤네요. 아, 저 빼고요. 지인님로 진짜 뭐 같은데 정말 많습니다. 단지는 막 이렇게 화려해요. 집도 디자이너가 진짜 기가 막히게 지었어. 근데 진입로가 요렇게 들어가요. 이거 뭐 완전히 뭐 호리병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 되면 짜잔, 헬게이트 지옥문이 쫙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럴까요? 왜긴 왜겠어요. 시행사가 요게 없어서 그렇죠. 진입로 앞땅도 좀 이렇게 사서 좀 여유있게 좀 넓게 넓게 길을 세팅할 여력이 안 됐던 겁니다. 근데요, 사실 고만고만한 타운하우스들이 뭐 그럴 형편이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소비자인 우리가 직접 알아보고 잘 찾아보고 골라보고 뭐 이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진입로 하면 뭐 엄청 중요시해서 계속 잘 보여드리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찍사홍, 아직도 구독 안 누르셨다면 요 아래 구독 기왕 누르는 거 옆에 좋아요도 쿡 한번. 주택 외관에 일반 나무 바르면 무조건 썩고 갈라진다, 자고로 나무란 살아있을 때만 스스로 관리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생각이요, 저는 이거 반은 동의하고 반은 아닙니다. 목재 특성이 그래요. 사실 관리 안 하면 금방 망가지죠. 주변에 봐도 똑같이 지었는데 노화되는 속도가 이쪽이 훨씬 더 빠릅니다. 이 세월의 풍파를 그냥 정면으로 다 맞고 있는 거죠. 백화현상이라고 하죠. 하얗게 되는 거. 이거 보면은 참 보기 좀 그래요. 하지만 이게 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 관리만 잘 되면 꽤 괜찮습니다. 그 나름의 중후한 매력이 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직도 외장재로서 목재가 시장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백화현상만 계속 있다면 굳이 상품화가 될까요? 또 요즘엔 목재 품질도 많이 좋아져서요. 옛날만큼 그렇게 금방 하얘지고 막 그런 것도 많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것보다 제가 무조건 목재는 걸러라 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결정적인 거! 아니, 딴 건 그렇게 안 변하나요? 천년 만년 세핑 외장재, 자동 세척 외장재,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암만 세라믹이다, 벽돌이다, 화강암이다, 좋다는 건 다 갖다 발라나 봐요. 몇 년 지나고 관리 제대로 안 해주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외벽은 일제 최고급 세라믹 사이딩이라 절대... 보세요, 이건 뭐죠? 여긴 하물며 얼마 전에 지은 신축이걸랑요. 눈물 자국이요. 비 오는 날 한 바퀴 쫙 돌아보세요. 고급 저택들도 죄다 엉엉 울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 몇 억을 외장재로 막 갖다 바르고 방치하는 것보다 제대로 청소 한 번, 칠 한 번 해준 게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물론 목재가 손이 더 가는 건 인정. 그 외에도요, 뭐 되팔지 못하는 집, 너무 큰 집, 경사가 가파른 집, 개닭 같은 집, 이건 뭐지? 아, 근데요, 솔직히 이런 건 너무 뻔하지 않나요? 굳이 안 살아도 상식 아닌가? 영상 분량 채우시려고 그런 건가? 자, 그래서 네 결론이 뭔데? 제 결론이요, 이분들 말씀 참고할 가치 충분하다. 하지만 언제나 집보다 더 중요한 건 뭐? 입지다. 집은 정 거시기 하면 막 때려 부숴불고 새로 지어도 되는데, 들어앉은 요 자리, 입지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 그게 바로 부동산의 본질이요, 핵심이다. 주거독립 만세!